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팀과 결론이 갈릴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전정원 기자가 향후 전망을 분석해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직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외부위원 구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까지라 다음 주 중 외부위원 15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다음 주 중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으로 된 외부위원 명단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건 모두 15차례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 4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기록과 김 여사 측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수사심의위가 내리게 될 결론이 수사팀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